1은 남았거든요. 저거 하나 빼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. 아우, 몇 개나 남았어. 한번 보자. 아, 이 세 개는 좀 아쉬운데. 이제 시작이었는데. 오케이. 생각보다 좀 단순해요. 예를 드는 게 나을까요? 딴 거 드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. 시간이 그러나네요? 얘는 들면 안 돼요. 왜? 지금? 어? 잘 들었는데?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들린단 말이에요. 어, 잠깐만, 이거 잘 껴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어, 아, 저 안에 또 발파고 들었는데. 아! 어, 이때 해리가 도와줬어. 야야야야야야. 어, 해리폰, 해리야. 해리야! 근데 망한 것 같다. 해리 때 마법이다. 아, 이 해리였는데 아까는? 아, 경자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하면 다 반대로 되고 있어요. 이제 진짜 답이 없어진 것 같아. 그냥 이 조그만 거를 이제 해놓고 끝내는 게. 이건 조그만 거. 이 부서도 어차피 여섯 번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? 아이, 모르는 얘, 얘 나올 수 있어. 얘 잡힐 것 같은데. 아, 걘 아닌데. 걔 잡았다. 그러면 얘예요. 어, 이 뭐야? 이거 뭐야? 어허. 어? 야, 이거. 어, 이게 뭐냐, 이거? 뭐야. 가랭이를 이렇게. 잠깐만. 가랭이를 찢는. 오징어인 줄 알았어, 지금. 아, 저 피피구나. 엄마? 어, 저 와리? 어, 저 와리 됩니다. 끊어진 줄 알았다, 야. 아, 안 끊어집니다. 아, 그래? 끊어지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는데, 저거. 아, 한국의 머리끈을 무시하면 안 돼. 저거 끊지. 아, 저 머리끈이야? 이거를 일단 빈망이기 때문에 이거 엇갈리게 끼면은 얘는 끼일 수 있거든요? 빠져. 야, 저거 한번 들어봐요, 저거. 아, 근데 기둥 PP잖아, 저게. 아니, 저거 네, 같이 들면 되지 않나? 기둥 PP를 캐타를 가운데 들어가지고 어, 좀 버렸다. 쉬워요. 아. 딴 거. 야, 근데 이것 때문에 근데 한번 더 해보고 싶네. 저걸 한번 들면 빠지지 않을까? 밑에 있는 피규어? 아니, 킹하고 뭐, 피규어 껴가지고 안 나가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. 일단 옳지. 아! 같이 들고 난리야. 이거 잠깐만 들어봐. 어, 왜 이래? 어렵다면 뒤쪽을. 어려운 건 다 푸시네. 와! 타이밍이? 와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이게 무슨 타이밍이지? 조금만 하는 거죠? 아니, 요새. 어, 말이. 근데... 강조하지 마세요. 아. 아니, 이게 요새 가는 데마다 가게 출구통 높이가 다 달라가지고. 기본 높이입니다. 이게 기본이라고요? 네. 아무것도 안 걸려요. 들어. 그렇지. 아! 엄매. 이거 영상 어떻게 편집돼도 전화 사시면 안 돼요? 어,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요. 어떻게 편집하려고 그러는데? 얘가 편집한다고 좀 두려워가지고. 잡아요. 왜 네. 넋놓고 있죠? 물 한 모금 하고.
그럼 갑자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냐고. 원래 이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예요, 뽑기는. 오오오오. 아, 한국의 머리끈 안 끊어집니다. 어, 저거 튕겨서 나갈 것 같아. 야, 이거 어디 어떻게 잡아야 돼? 튕겨서 탁. 야, 자스민이요? 어, 자스민. 혹시 알라딘 안 보셨나요? 네. 아. 알라딘이 진인가? 이제 초딩 구독자는 혼난다. 진이요? 알라딘이 진이었나? 진이요. 램프? 네. 램프. 누구요? 그런 거 안 보면 초딩 구독자분들이 혼내요.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저 실험실로 들어버릴까? 아, 이런 건 안 해봐가지고. 구부러진 부분을 타이르. 저도 제반 남아있는 건 처음 봐요. 아, 그럼 보통 어떻게 해? 원래 두 개가 붙어 다니거든요, 지우개랑? 근데 이건 엘리베이터 해야 돼, 어떻게 해야 돼? 어, 왜 이래? 이거는 와리도 돼요. 와리가 더 쉬워요. 이게. 근데 이게 발이 조금 벌어져 있어가지고. 그래서 원래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? 여기 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개척을 해버리네, 서로. 일단은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. 캐타가 가운데 박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쉬워요. 캐타가 끝에 박혀서 세워지잖아요. 그건 안 되거든요. 이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지금 상태가. 아, 이거요? 돈만 내면 되죠. 뭐? 간단하게. 아예 돈 내면 돼요. 조금씩. 지금 야, 이게 이거 양쪽 발이 작잖아요? 응. 그러면 나와요. 그러니까 돈을 넣으시면 돼요. 잘 잡아야 나온다는 거잖아. 아니, 뭐든 잘 잡아야 나와. 뽑기는 잘 잡아야죠. 그냥 엘리베이터 한번 해볼게요, 일단. 여기 지금 너무 사이드에 있어가지고. 엘리베이터도 돼요. 됐는데, 하필 밑에 실어오시네? 그러니까. 아까 저기로 날아가가지고. 아니면 제 자스민을 갖고 오는 거예요. 지금 한번 생각 통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안 나오겠다. 어, 저러려고 그랬어요. 사실 좀 치우려고. 어? 야, 이거 뭐야, 근데 상품이? 저거야, 저거. 배. 배, 아, 저거 좀 귀한 상품인데. 됐다. 이게 가끔 어깨 걸기가 좀 더 낫긴 하더라고, 보면. 아, 노린 거죠? 그런 걸로 해주세요. 편집 잘 해주세요. 네. 야, 근데 이게, 아. 저 좀 저쪽으로 가져갈까? 아, 이게 안에 들어간 게 무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부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. 아니, 지금 하나 들어갔어요. 아, 그래? 가자, 가자, 가자.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보네. 엘리베이터 한번 해볼게. 어깨걸이! 일단 돈을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. 10,000원밖에 안 나오는데? 아, 10,000원에 나와요.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데? 아, 하던 대로 하면 돼. 너가 한번 해줘도 되나? 이거 사장님이 건들면 부정타기 때문에. 참, 장사하면서 쓸데없는 멘트만 늘었어요. 1년 넘게. 얼마나 됐죠? 1년 좀 넘었죠. 아, 저 고무줄 끊어버리고 싶. 한국의 머리끈은 끊어지지 않아. 아, 근데 이게 그 놓는 범위가 조금 저기해서 그런가. 확실히 딱. 그러니까 10만원에. 야, 이거는 진짜 요새 도전할 생각은 1도 없었거든요. 그게 그렇게 껴가지고 오징어처럼 아까 빨려 들어갈 줄 몰랐네. 일단 피규어는 4개밖에 못 뽑았습니다만은. 네, 개인적으로 이런 거 처음 뽑아봐요. 이렇게 양다리. 이게 다른 샵에는 가운데 달려있지 않고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요. 그래서 더 어렵지. 그죠, 이게. 여기다 확 올라갈 수 있죠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달려. 이게 좀 쉬워요. 그리고 일단 기둥이 넓어요. 다른 거보다. 다른 데는 기둥이 한 요 정도에서 하여튼 요거보다 좀 잘려 있거든요. 진짜 얇은 작은 기둥인데
그나마 조금 네, 혜자스럽습니다. 자, 상품은 요거 초고수용. 아 이렇게 또 초고수가 됐네 한번 또. 내가 안 뗀 건. 아 그래요? 하여튼. 하여튼 안 져요. 초고수용. 이럴 때 한번 초고수 대보지. 자, 이거 좀 귀한 거예요, 여러분들. 피규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, 이거. 예전 제일복권 상품이고, 보잉메리오. 자, 요거 해서 그나마. 오, 괜찮네요. 저는 만족. 요 정도면은 이제 세상은 재미없죠, 사실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